한국말과 우리글은 우리의 문화와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어서 아끼고 가꿔야 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자산인 국어. 그래서 일상에서 쓰고 있는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도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껏 무심코 사용해온 말이 일본식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식 표현을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현장 접수를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장급여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예방접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뭐뭐에 한해, 즉 카나다는 일본식 표현으로 한정하다라고 바꿨어야 합니다. 바꿔볼까요? 사전 예약자에 한정해 현장 접수를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장급여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한정해 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공공언어 개선의 핵심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죠? 일본식 표현 하나다 대신 의미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정하다라는 말로 바꿔 사용해주세요.